There's a story about Minnie the Moocher. 아. 아쉽지만 11분과 작별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. 어? 뭐였어? 어머! 됐어. 고마워. 오늘 바빠? 오늘 김포 갔다가 저녁에 또 사무실 가야 돼. 어? 나? 나 이따가 애들 일어나 볼게. 아유 예뻐라.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너? 어제 리허설 했을 거야 아마. 일요일이니까. 원래 일요일 날 리허설하고 월요일 날 녹화하니까. 지금 이 순간만은 그대에게 사랑으로 남고 싶어. 맛있어. 이 시간에 나도 엄청 가서 뭔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상하지? 좀 허전해 기분이 이상해 그럴 것 같아 태연아 아우 예뻐라 언제 일어났다? 어린이집 가야지 아 아유 귀여워라 오늘은 우리 작은 딸이 컨디션이 좋으시네요. 신기잘 먹고 있어. 아니 머리 하나로 묶어줘요, 둘로 묶어줘요. 두 개로 묶어줘요. 야. 우와. 고아은 이리 오세요. 다 됐다. 어떡해. 오빠 와. 지웠다. 너무 늦었다. 안녕하세요. 자, 이 시대 열혈 청년. 자, 쓰리잡은 기본. 제가 소방 전기 쪽 일을 하고 있고요. 어... 핸드폰도 판매하고 있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빨리 자, 또 이거 하자, 빨리 하자, 내가 하나. 안녕하세요. 현재 나온다래. 나무 위에 기어서 나면 안 돼. 네. 나무 올라간다. 자, 조심하고. 자, 삽으로 쓰러 살면. 그래, 이거 삽질 잘하네. 자, 잘했어, 잘했어. 삽질나무 오늘 몇 개씩만 나무? 어, 80개. 80개. 또 좀 내려가자. 네. 오, 많다. 됐어. 내려가. 한 마리 내려갔어. 자, 여기를 잡고. 야, 저거 쉽지 않은데. 저 쉽지 않아. 어머. 어, 어떻게? 어허이. 잡히겠다. 조심해라. 사상가는 뭐야? 그렇게 급하게 가나? 그걸 사상가다 그래. 자, 이게 젊을 때 이런 고생을 좀 해야 네. 나중에 성공한다. 어렸을 때부터 고생만 했다는데 이렇게 안 될까요?
어, 잘한다. 야, 한디 이게 그냥 끝이 없네, 끝이 없어. 저 내려가자. 이게 단풍나무거든, 단풍나무. 네. 단풍나무 볼 시간도 없어가지고. 요즘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만나면 난 너를 만나고 싶어. 자, 여 좀 쉬고 있거라. 말해줄게. 와. 사랑한다고. 너 없이 나는 혼자선 나는 안 된다고. 스커트 사이로 흐르는 달이며 입 맞추고 싶은 듯 그려있는 장미빛깔 그 입술. 안녕하세요. 팬이에요. 성공하세요. 아유, 창피하게. 네. 국민 가수 맨날 봐 나는. 맨날. 네. 그 맨날 봐요 나는. 그 유아. 네. 조금만 해. 봐봐. 네. 감사합니다. 아유. 네. 이번 주 목요일도 받으세요. 네. 저 1등 하세요. 저요? 저요? 그럼 3억 받으세요. 아, 저 얘기 오세요. 네. 1등 하세요. 네. 1등 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추워. 여보세요? 아, 예. 저 전에 핸드폰 때문에 한번 전화 드렸었는데. 아, 네네네. 요금제 얼마 정도 나오셨어요? 그 원래 쓰시던 요금제에 기기 변경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건 상관없거든요. 그 카드 그러면 사용하시는 것까지 해가지고 제가 견적 한번 뽑아볼게요. 이야. 와, 대단하다. 아, 좋아. 됐어. 됐어, 됐어. 아, 진짜 잘하네. 아니, 요 좀만 더 쏴줘요. 아, 그리고. 자, 오늘 마칩시다. 진우 씨, 오늘 고생했다. 아이고, 수고했어. 감사합니다. 아빠 사 여기 아 귀여워. 어떡해. 햇살이 창가에 머무는 아침엔 하고 했습니다. 믿을지 모르겠습니다. 야, 우리는 까만색 있어요? 까만색이 있었어? 엄마 못 봤는데? 후추예요. 후추. 후추. 아, 맛있겠다. 이제 엄마 옷이나 갈까? 응. 어? 아이고. 아~ 언니! 춥지 않습니까? 응. 네. 고생했네. 하루 종일. 어, 너무. 할머니 왔어, 할머니. 엄마 왔다. 한약재. 동양식이다. 와. 좋은 건 다 들어. 맛있겠다.
우리 오래간만이다. 그치? 그럴까요? 아니 국민가수 하느라고 너무 맨날 맞아.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니까 맞아. 볼 수가 없어 다. 시간이 없었어. 그래서 애들이랑도 지금 되게 시간을 못 보내가지고 와. 아유 예뻐라. 무슨 한약재 냄새도 나. 네 한약재도 들어갔어요. 오 맛있겠다. 우와 오리 보양식집 차리자. 오리 보양식집이야? 맛있다. 뭐 열심히 해볼게요. 이거. 약간 고소해. 들깨를 많이 넣었어요. 거기 또 약간 한약재 냄새가 나서 보양식 이걸 확 느끼네. 엄마 취향에 저격이야. 맛있어. 약간 쫄깃쫄깃하게 맛있게 잘 삶았어. 엄마 계속 카톡에 너 나오면은 카톡이 진짜 하루 종일 일을 못하겠어 이러면은 엄마 팬 관리 해야 될까 봐. 너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네가 무대에 딱 섰을 때 막 내가 떨리는 거야. 뭐 틀릴까 이런 게 아니고 저 무대를 얼마나 쓰고 싶을까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하는 마음이 나한테도 전달되는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또 보고 회사에서도 사실은 몰래 이렇게 가지고 보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다음에 뭐가 나올까 궁금하고 국민가수 나가서 그만큼 간 거가 대단한 거지. 맞아. 맨날 나가다가 한 일주일 안 나가니까 이상해. 그러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지. 하루 이틀은 이제 떨어지고 나서 하루 이틀은 내가 뭐하다 온 거지? 막 꿈꾼 거 같고 막 꿈 안 깬 거 같고 이게 현실인지 이게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지. 국민가수 하면서 일을 세 달 동안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마이너스였으니까 집안 쪽에도 아이고 그러니까 아마 걱정하지 마. 나 일하고 있잖아. 이게 너무 저기 집을 맡겨놓는 것 같으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. 지금. 너무 고생했으니까 난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일 시작했거든. 살짝 맞아. 결혼한다 했을 때 엄마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는 아, 우리 딸이 고생하지 않을까? 근데 뭐 보니까 나야가 좋아해서 선택했고 내가 봤던 네 모습은 노래하는 모습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.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제일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. 엄마가 그걸 느끼니까 이렇게 생각했어. 우리 마음의 국민가수. 우리 마음의 국민가수라고 생각했었는데 엄마는 그러니까 노래가 많이 있었어. 이렇게 나가는 거 좋아하시니까 미스터 트로트 시작하면 나가야겠다.